안녕하십니까. 삼성서울병원 암교육센터 조주희입니다. 오늘은 정신건강 온라인 토크 콘서트 세 번째 시간입니다. 6080 암 환자들의 고민과 걱정에 대해서 전남대학교 김선영 교수님 모시고 좋은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교수님.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앞서 소개 말씀드린 대로 6080 암 환자들의 고민과 걱정에 대해서 들어보도록 하겠는데요. 사실은 뭐 저희 대부분 암 진단받는 평균 연령이 60세 중반이고, 70% 이상의 10명 중에 7명의 환자들이 6080 암 환자들인데요. 과거에는 뭐 치료가 어려웠다, 치료를 포기했다, 이런 분들이 있는 반면 요즘은 대부분 치료를 받고 또 건강하게 지내시는데, 또 그만큼 또 걱정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오늘 교수님께 저희 사례 소개해 드리면서 첫 번째 질문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연입니다. 급성 골수성 백혈병으로 저혈모세포 이식을 고민 중인 68세 환우입니다. 이식은 가능하지만 체력적으로 버틸 수 있을지 걱정이 되어 이식 이야기만 나오면 우울감이 밀려옵니다. 치료가 가능한데도 걱정하는 스스로가 한심하기도 하고 잘해낼 수 있을지 두렵기만 합니다. 교수님, 이런 환자들 같은 경우에 이런 치료를 받기 전에 몰아오는 어떤 스트레스라던가 우울감, 이런 건 어떻게 대응해야 되나요? 일단은 진단받은 지 얼마 안 되신 상황이시잖아요. 그래서 사실 그때 우리가 이제 느끼는 우울, 불안감은 자연스러운 것 같기는 해요. 우리가 그래서 되게 어떻게 보면 치료를 시작하기 전에 이제 아직 안 해본 거니까 더 불안해 하시는 것 같고 또 말씀하신 대로 내가 버텨낼 수 있을지, 부작용은 어떤 것일지, 과연 치료가 될지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하나의 연속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연속성상에서 누구나 느낄 수 있는 두려움에서 시작해서 그것이 더 심해지다 보면 불안, 우울이 되고 또 어느 순간에는 이제 어떤 영적 고통이나 실존적 고통도 이어지기도 하는데요. 어쨌든 간에 중요한 것은 내가 뭔가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느끼는 순간이 이제 어떤 치료적 도움을 받아야 되는 순간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그렇게 되기 전에 어떤 치료적 도움을 받기 전에 나 스스로도 해볼 수 있는 것이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 암 진단, 그리고 암 치료라는 것은 이제 어떻게 보면 역경의 상황이잖아요.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이고 내 인생이 위협이 되는 상황인데 이런 위협에 대처하는 이제 방법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한세 가지 정도로 말씀드리면 이게 사람에 따라 좀 달라요. 그래서 이 중에 나에게 맞는 걸 택하시면 아, 되는데요. 그렇군요. 네. 예를 들면 이제 적극적으로 내가 뭔가 뛰어들어서 해결해 보는 것이 맞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이제 암 치료를 받기 전에 내가 너무 불안하다 그러면 내가 무엇을 할수 있을지 또 그런 것들을 수첩에 정리하고 그러면서 내가 이제 치료의 어떤 과정에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좋은 결과를 내는 것에 이제 나의 결정권이 들어가는 것이죠. 이 불안하고 우울하다는 것 자체가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내가 알지 못하는 것, 그다음에 치료 과정을 내가 조절할 수가 없잖아요. 네, 의료진이 그렇죠. 알아서 조절하는데 나는 따라가는 것뿐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되게 수동적인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나에게 일어날 일을 내가 조절할 수 없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인간에게 굉장히 많은 불안감을 일으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보다는 그 치료 과정에 뛰어들어서 앞으로 나에게 일어날 수 있는 것에 대한 나의 주도권을 가져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전반적으로 치료에 대한 불안감이 조금 줄어들 수 있는데요. 치료에 참여자가 된다. 예, 주도적인 참여자와 결정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나의 치료 어떻게 할 것인가, 뭐 스케줄을 어떻게 잡고, 뭐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의사소통을 하고, 그리고 이제 치료 과정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서 뭐 약을 이렇게 시간 맞춰 먹는다거나,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나의 노력이고 내가 뿌듯함을 느낄 수 있고 이런 내가 할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이 상황을 내가 조절할 수 있는 상황으로 가져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이 이제 적극적으로 해결해 보려는 자세 또는 내가 적극적으로 치료에 참여하는 자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성격에 맞으시는 분이 계세요. 이제 그러면 그렇게 하시면 되는데, 다만 이제 제가 한 가지 주의사항을 말씀드리자면, 이걸 하실 때 정확한 지식, 또 정확한 정보의 어떤 채널을 통하셔야 돼요.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채널을 네. 통해서 지식을 습득하고, 내가 거기서 적극적으로 이제 나의 어떤 치료 과정을
조절해 나가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성격이 아닌 사람은 어떻게 하나요? 그렇죠. 이제 그 다음 성격. 네네. 이것이 또 나에게 맞지 않는 분들인데요. 이제 이런 경우에는 내면을 조절해 보려는 자세도 도움이 됩니다. 아까 말한 이제 이것이 내 인생의 고난 또는 이제 어떤 내가 넘어야 할 역경의 상황이잖아요. 이 역경의 상황을 대처하는 두 번째 자세로서 자신을 조절해 보는 방법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심리적으로 어떤 많은 방법들이 나와 있는데 집에서 편하게 해보실 수 있는 것은 마음 챙김 명상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외에도 이제 종교적인 도움이 사실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실제로 저희 환자분들을 보면 또는 이제 어떤 소아암 보호자분들이나 이런 보호자분들을 보면 종교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큰 도움을 얻는 것 같고요. 이럴 때 또 가족분들의 지지가 내면을 조절하는데 내 마음의 내면에게 평화를 찾는 데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성찰과 성장을 해보려는 자세가 또 있어요. 이렇게. 이게 사실 이제 제가 뭐 세계를 만들어서 하고 있는 건 아니고 이게 어떤 이제 사람이 어떤 역경에 부딪혔을 때 대처하는 방법을 이제 이론으로 정리하신 분이 계세요. 이제 그거를 제가 풀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첫 번째와 두 번째가 잘 되지 않았을 때 또는 그것이 나에게 맞지 않았을 때 이제 세 번째 대처 방식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해요. 이제 그것은 무엇이냐면 내 삶에서 어떤 성찰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내 삶에서 어떤 우선순위를 재정립해보기도 하고요. 특히 이제 저희가 이제 6080 세대 정도면 정말 힘들었던 시절을 다 이렇게 그렇죠. 거쳐오신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그 시절을 돌아보면서 아 그래도 나는 그때 정말 열심히 했다. 자녀들도 잘 키웠고 이만하면 내 삶은 사실 의미가 있었다. 그래서 정말 의미 있게 지금까지 잘 살아왔고 앞으로도 나는 내 남은 시간에서 그런 의미들을 이제 추구해 갈 수 있겠다라는 이제 그런 자신감을 회복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성찰과 성장을 해보려는 자세. 이제 이런 것, 이런 방법들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대처 방식에 대한 내용이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사람마다 달라요. 맞는 것이. 어떤 방법이 더 우수하거나 뭐 더 효과가 좋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리고 또 이 방법, 뭐 예를 들어 첫 번째 방법을 쓰다가도 어떤 상황이 되면 두 번째 방법이 더 어울릴 수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상황에 맞게 이제 이런 방법들을 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걱정을 하기보다는 본인 스스로 올바른 일단 교수님 말씀대로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치료에 참여하거나 혹은 본인의 마음을 내면을 조절해 주는 어떤 명상이라든가 뭐 종교적인 활동을 하거나 본인의 삶을 돌아봄으로써 삶의 목적을 한 번 더 확인하고 본인의 삶의 의미를 되새김함으로써 나의 이 마음을 다스린다라고 요약하면 될까요? 예, 예, 아주 정확합니다. 네, 네. 그래서 나 이제 이런 방법들이 다 잘 되지 않을 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또 그럴 때는 이제 담당 쌤이나 주치 쌤이나 아니면 뭐 이제 심리 상담이나 이런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말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제 가족들에게 혹은 뭐 종교적인 주위 분들에게 할 수도 있고 또 이제 그게 안 되면 교수님처럼 전문가분들에게 찾아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6080 흔히 말하는 이제 어떻게 보면 어르신 암 환자분들이 가장 사실 많이 하는 질문이고 또 저희가 흔하게 볼 수 있는 꼭 이 암이라는 질병이 아니더라도 하는 게 자녀들에게 이게 내가 아파서 너무 시간이나 경제적으로 부담을 주는 게 아닐까 또 혹은 나머지 가족들을 너무 힘들게 하는 것 같다 그런 죄책감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저희 이제 사연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정년퇴직 이후 암 진단을 받고 자녀들에게 부담을 주게 되었는데요. 자녀들이 번갈아가며 외래야 입원 시 보호자로 시간을 내고 있으며 비급여 약제비도 자녀들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각자 직업과 가정이 있는 상황이라 시간이 갈수록 죄책감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미안함과 고마움을 표현하고 싶지만 막상 앞에서 미안하다는 말, 고맙다는 말이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녀들에게 참 고마운데 표현도 어렵고 또 그렇다고 해서 내가 뭘 이렇게 어떻게 보면 나의 치료를 포기할 수도 없고 이런 상황 어떻게 교수님은 해결하면 좋을 거라고 추천해 주시나요? 사실 이 말씀은 제가 외래에서 정말 많이 듣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부모님들이 굉장히 헌신적이시잖아요. 그래서 참 보면 정말 마음이 찡할 때도 있고요. 맞아요. 그래서 어떻게든 자녀에게 짐을 지우고 싶지 않고 예전에 또 어떤 할머니는 이렇게 완화의료 병동에 계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시간이 많지 않으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눈이 오면 이제 자녀분이 만나러 올때 눈길에 미끄러질까봐 걱정하시고 또갈 때는 가다 미끄러질까봐 걱정하시고 그렇죠. 정말 자녀 걱정, 자녀에 대한 마음을 많이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이제 부모님들의 애틋한 마음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말씀들을 하시면 이제 저도 그런 말을 많이 해봤어요. 이제 또 자녀분들하고 얘기해보면 또 생각이 다르시잖아요. 이제 그렇죠. 자녀분들은 어떻게라도 조금 더 부모님과 같이 있고 그렇죠. 싶고 더못 해드린 것만 생각난다. 이런 말씀들을 하셔서 그런 말도 해드려보고 입장을 바꿔서 본인이 자녀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얘기도 해봤어요. 그럼 또그 순간에는 아, 그렇죠 하시면서도 그 마음을 어떻게 떨쳐놓기가 힘드신 것 같아요. 표현을 잘 못하시는 것 같아요. 표현도 그렇고요. 그래서 차라리 그러면 우리가 생각의 관점을 좀 바꿔보는 것은 어떨까? 저는 네.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생각을 좀 바꿔서 사실은 자녀분의 인생 여정에 있어서 이것은 피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떤 자녀분들이든 간에 언젠가는 부모님이 아프고 언젠가는 그렇죠. 돌아가시는 날이 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사실 내가 아프고 자녀가 나를 간병하게 되고 또 언젠가는 이제 나와의 작별을 해야 되는 것이 자체가 자녀분의 인생에서는 한번 반드시 겪어야 할 과제라는 것을 그런 관점에서 저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의 입장에서는 이 인생의 과제를 잘 완수하면, 아, 내가 부모님에게 정말 도리를 다하였다. 이런 내 인생의 의미를 되찾을 수 있고요. 책임감을 다할 수 있고, 그러면서 자신에 대한 효능감, 자기 효능감이라고 하죠. 그래서 나는 정말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잘할 수 있어. 이런 효능감을 이제 느낄 수 있는 거죠. 뭐꼭 10대, 20대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인생의 사실 전반적으로 성장의 과정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40대, 50대 자녀도 마찬가지시죠. 근데 이제 여기서 이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반대로 자녀분은 무력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 나는 사랑하는 부모님을 위해서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 부모님이 저렇게 고통스러워하는데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고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 그 순간이 굉장히 힘들다고 보호자들도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렇죠. 신경을 쓴다고 쓰는데도 이게 잘 서로 받아들이지 않거나 소통이 되지 않으면 여기는 애쓰는 걸 알지만 표현하지 않고 또 자녀는 아, 내가 뭘 잘못하고 있나 좀 그래서 오히려 부담스러우니까 요청을 안 하는데 아, 내가 뭘 잘못하고 있어서 뭘 말씀을 안 하시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또뭘 있겠네요. 도와줘야 될지를 모르는 그렇죠. 예.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 자녀의 어떤 인생의 중요한 과제다라는 관점을 한번 가져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자녀를 위해서 내 자녀가 정말 이 과제를 잘 넘어서고 나와의 작별을 잘 준비하고 또는 이제 작별은 아니더라도 어쨌든 이 과제를 잘 넘어서서 자기 효능감을 되찾을 수 있도록 내가 도와줘야겠다. 이런 관점을 바꿔서 좀 생각해 보시는 것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일단 자녀분들에게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적극적으로 표현해 주셔야 아, 됩니다. 맞아요, 맞아요. 그런 거잘 못하시죠. 예. 아, 이렇게 말을. 근데, 이렇게 하고 네. 못하시죠. 너나 때문에 괜히 걱정할 것 같아서 그렇죠. 이렇게 네. 생각하지 마시고 다 너의 성장을 위해서야 이렇게라고 생각하시면서 뭘 도와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적극적으로 자녀가 나에게 해줄 수 있는 걸 표현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그 표현에서 끝나지 말고 자녀분이 그렇게 해서 나를 도와줬을 때 이제 적극적으로 고맙다라는 표현을 해주셔야죠. 그렇게 해야지만이 자녀분이 아까 말한 자기 효능감, 자신감을 더 되찾을 수 있고 긍정적 자아상을 자녀분이 가져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녀분의 정말 고맙다. 네가 있어서 큰 도움이 된다.
이렇게 너가 있어서 내가 이렇게 이겨나갈 수 있고 내가 힘을 낼수 있다 이런 말 많이 해주셔야 돼요. 근데 이제 아까 그 질문하신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또 이제 저희 부모님들의 특징이 그런 말을 잘 못하겠다. 아, 그렇죠. 예. 맞아요. 뭐 이렇게 익숙하지 않다, 아. 어색하다, 안 해봐서 이렇게 말씀들을 하세요. 근데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고 노력을 안 하시면 굉장히 곤란합니다. 예. 마음의 표현은 사실 태어나면서부터 잘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처음엔 누구나 어색하거든요. 그래서, 아, 내가 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연습하셔야 됩니다. 아까 인생의 성장은 우리가 나이가 들어도 인생 전반에 걸쳐서 성장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것은 나에게도 해당이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까지 내가 고맙다, 이런 사랑의 표현을 자녀에게 잘 못하셨다면, 이제 나는 그거를 해야 되는 어떤 인생의 여정에 서 있는 거예요. 나에게도 과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적극적으로 어색해도 한번 해보시고, 도저히 입에서 안 떨어진다면 글로 먼저 써보는 것도 괜찮아요. 글은 좀 낫거든요. 눈앞에서 안 보니까. 문자로 예, 뭐 문자. 네 문자도 좋고, 글도 뭐 좋고, 또 아니면 요새는 문자 이모티콘이 아, 있어서 내 그렇죠. 마음을 또 대신해줘요. 맞아요, 맞아요. 예, 그래서 그런 표현들을 적극적으로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현실적인 문제가 좀 부딪힐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가족 간의 역할 분담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한 맞아요. 자녀에게 너무 이제 부양 부담이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치중되고 있다거나 그럴 때는 이제 역할을 좀 분담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 현실적인 도움이 필요할 때가 있고요. 또 하나는 나 자신에게 지금까지는 이제 자녀의 이제 우리나라 부모님들이 어쨌든 이제 모든 정성을 자녀에게 아, 썼으시니까 그렇죠. 자녀의 관점에서 말씀드렸는데요. 나 자신의 관점도 약간 변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 자신도 가정에서의 역할이 변화되었다는 것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으신 거예요. 예를 들어, 내 자녀가 어렸을 때는 내 자녀를 돌보는 건 당연히 나의 책임이고, 어린 자녀가 나를 돌본다는 것이 가당치 않은 일이었던 거죠. 예를 들어, 내 자녀가 그렇죠. 초등학생이었을 네. 때는. 그러나 내 자녀는 이제 커서 30, 40, 50이 되었고, 나는 60, 80이 네, 그렇죠. 되었고, 이럴 때는 거기다 내가 이제 어떤 이제 암에 걸린다거나 어떤 질병이 있으면, 가정에서의 역할이 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내가 그들을 돌보는 게 아니라, 그들이 나를 돌보고, 그것이 하나의 가정이잖아요. 그 가정 안에서 나의 역할이 변화했다는 것을 이제 받아들일 필요도 조금 있습니다. 또 이런 어르신들은 물론 이제 가족에도 가족과 관련해서도 그렇지만 이제 보통 아 나는 살 만큼 살았어 뭐 내가 뭐더 이상 할게 없어 그러면서 병원 치료를 안 받겠다고 그러니까 진단을 저희도 보면은 이미 가족 특히 이제 가족분들이 자녀들이 병원에 모시고 오는데 본인이 이제 암인지 모르고 오시는 분들도 가끔 계세요. 왜냐면 괜히 말하면 병원에 안 오실까봐. 그래가지고 그런 분의 사연입니다. 그래서 70대 나이에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수술이 불가하고 항암 치료를 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항암 치료에 부작용도 두렵고 그냥 이대로 살다가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가족들은 계속해서 치료를 권유하는 바람에 치료를 받지 않겠다는 저와 의견 충돌로 인한 갈등도 생겨나고 있습니다라는 사연인데요. 자,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아까 이제 저희 두 번째에서 하던 이제 두 번째 경우에서 하던 얘기하고 좀 이어지는 얘기인 것 같긴 해요. 이제 가족 그리고 이제 서로 다른 의견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사실은 이게 굉장히 이제 다양한 경우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제 그렇죠. 딱 이렇다라고 얘기를 말씀드리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제일 중요한 것은 그거 같아요. 일단 어쨌든 대화가 시작이 그렇죠. 돼야 되고요. 말을 해야죠. 예. 네. 그리고 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왜 치료를 받으려고 하는지, 왜 치료를 받지 말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왜라는 것에 대해서 꼭 얘기를 해보셔야 될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자기 결정권이잖아요. 나는 뭐 항암 치료를 하겠다 아니 하지 않 이대로 지내겠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자기 결정권이고, 사실은 결정하는 데는 본인의 의지가 가장 중요한 게 사실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나 아시아 문화권에서는 이제
가족 중심의 문화라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내 인생의 중요한 것을 결정함에 있어서 나 자신의 의견만 100% 반영되는 것이 아니고 가족들의 의견도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어떤 것이 더 좋고 나쁜 건 아니고 우리나라가 어떻게 보면 또 가족끼리 보듬어주는 문화이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아까 같은 이견들이 많이 생기죠. 나와 가족들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때 이제 이런 갈등이 생기게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를 들어 나는 치료를 안 받고 싶고 가족은 이제 항암 치료를 그래도 선생님이 또 바꿔볼 약이 있다고 하셨으니까 저번 항암제가 안 들었어도 다음 약이 있다고 하니까 그걸로 맞아봅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대개 보면 처음부터 안 하시는 분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중간에 이제 약제가 바뀔 때, 이럴 때 또 많이 갈등하시거든요. 그리고 아까 저희 앞에서도 얘기한 항상 이제 어르신들은 치료를 거부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 막연한 두려움도 있지만 이게 경제적인 부담 같은 것도 굉장히 많이 고민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담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견이 있을 때 왜 나에게 다른 의견을 권유하는지 차분히 대화를 나눠보실 필요가 있어요. 되게 그러면 결론적으로 도달하는 것은 나는 다 가족을 생각해서 또 가족은 그렇죠. 나를 생각해서인 경우가 많거든요. 예를 들어 아까 말한 경제적 문제도 자녀들에게 부담이 될까봐 그렇죠, 되게 그렇죠. 그런 결론에 이르거든요. 얘기를 하다 보면 이제 서로를 위해서 이런 권유를 했다는 것을 어떤 근본적으로 이제 도달하게 되고 거기서부터 논의가 다시 위로 출발해야 되는 상황이 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미 결론을 짓고 피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요. 이래봤자 치료가 효과가 없을 거다. 예. 예를 들면 본인 나름의 교수님이 되게 중요한 말씀해 주셨는데 왜 내가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나라는 거를 본인도 생각해보고 가족과도 같이 생각해보는 게 되게 중요한 게 환자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그 본인이 이미 마음속에 결정한 그 논리에서 잘 못 나오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그런 요인 중에 아까 경제적 문제 그리고 네. 본인이 이제 미리 어떤 결정을 하셔버리는 네네. 상황. 이런 것들이 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되게 나의 어떤 의견, 뭐, 원인,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보면 되게 내, 앞날은 내가 결정하고 싶다. 이런 걸 수도 있고요.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더 이상 항암 치료를 해봤자 이게 낫는다는 것도 아니고 특히 이제 재발해서 하는 항암 치료는 이게 뭐 몇 번이다 말을 안 해주잖아요. 아, 그렇죠. 환자, 끝이 없죠. 환자분들이 그게 가장 힘들다고 하시거든요. 네. 뭐 12번이면 12번, 이런 게 괜찮은데. 네. 이런 것들. 그래서 차라리 이렇게 하느니, 뭐, 내가 그냥 하고 싶은 거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삶의 질에 대한 숙고. 또 아까 말한 경제적인 그런 부담에 대한 염려.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고요. 또 어떤 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연세가 좀 있고 인생의 연륜이 있으시다 보니까 많은 경험이 있으세요. 예를 들어 나의 부모님이 또 나의 지인이 보니까 항암제로 이렇게 고통만 받다가 돌아가셨다. 이런 부정적 경험 이런 것들이 이제 작용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는 이제 어떤 우울감이나 이제 불안감으로 인해서 이제 자포자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정과 회피. 예를 들어서 일단 뭐 해봤자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냥 안 해버리고. 뭐 하면 이제 너무 시달릴 것 같으니까 아예 그냥 안 볼란다 이제 이런 예, 그런 경우도 그렇죠. 있는 것 같고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이제 가족들과 진지하게 얘기를 해보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모든 것을 논의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이 잘못된 지식과 현 상태에 대한 부정확한 이해 이것이 제일 문제가 아, 맞아요, 맞아요, 교수님. 본인도 저희... 그렇고 가족도 그래요. 맞아요, 맞아요. 저희 여전히 저희 그렇게 많이 방송에서 얘기를 해도 여전히 암 진단과 죽음을 굉장히 독일시 여기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재발이나 뭐 혹은 전이가 되었을 때 물론 치료가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요즘 굉장히 좋은 약도 많이 있고 치료법도 굉장히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사실은 어르신들도 굉장히 건강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TV 드라마에 나온 이미지 그렇죠. 때문인지 뭐 여러 가지 때문인지 굉장히 부정적으로 그리고 또 한 사람의 경험을 과대 해석하여 그러시는 경우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출처 불분명한 네. 어떤 본인만의 치료법을 네. 이렇게 고수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아, 네. 이런 경우에는 사실 일단 본인의 열린 마음이 제일 중요하고요. 네. 그래서 어떤 좀 출처가 확실한, 그래서 제일 확실한 것은 주치의죠, 사실. 아,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주치의에게 물어보고, 이제 거기 주치의의 의견을 들으시는 것이 가장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교수님 좀 더 정리해 주시면, 예를 들면 그러면 주치의와 혹은 가족과 함께 올바른 결정을 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걸 추천하시나요? 이렇게 마음의 갈등이 많을 때, 내가 잘 모를 때. 그래서 가장 이상적으로는 다학제 진료를 해야 되는 거죠. 다 모여. 다학제 진료라 하잖아요. 그래서 네. 나는 물론이거니와 이제 어떤 가족들도 이제 대표가 있잖아요. 그렇죠. 대표 선수. 예, 가족의 예. 대표 선수 나 그리고 이제 주치 선생님이 너무 바쁘다면 이제 또 그 치료는 팀으로 이루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이제 암 치료 팀의 어떤 전문가와 함께 이렇게 자리를 가져서 거기서 얘기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지만이 예를 들어 내가 어떤 잘 뭔가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이제 거기에 대해서 전문가가 정확한 조언을 해줄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 치료가 뭐 장단점 또 대안이 이렇게 있을 수 있는지 또 이런 대안은 사실은 근거가 없다거나 이제 이런 것들 얘기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정말 중요한 자리 한 번쯤은 가족들끼리만 하지 말고 그 치료팀의 누군가가 함께 한번 자리를 가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항상 저희가 환자 교육할 때도 하지만 환자가 이해하고 있는 걸 이해하는 게 저희가 너무나 힘든데 환자분들도 아 내가 내 병을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맞는지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의료진과 함께 또 본인의 중요한 가족과 함께 논의하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이제 사실은 다른 경우도 있는데요, 교수님. 예를 들면은 이런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저희가 모두가 가족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 예. 그래서 이제 뭐 가족이 없는 암 환자의 사연인데요.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원금을 받으며 홀로 살아가고 있는 70대입니다. 최근 암 진단을 받고 입원하여 치료를 시작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가족도 돈도 없는데 무엇을 위한 치료인지 모르겠고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싶은 부정적인 생각이 자꾸만 떠오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분은 저희 특히 이제 뭐 우리가 가족이 있으면 뭐 가족 생각해서 해라고 하는데 우리 흔히 말하는 이제 뭐 혼자 사시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런 말씀이시죠. 내 삶이 어떻게 보면 이제 즐겁지 않다. 이제 그런 말씀이시잖아. 그렇죠. 행복하지 않다. 지금 이 상태가. 그런데 이런 고통스러운 치료를 지속해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사실은 꼭 가족뿐만 아니라 가족이 있더라도 그렇죠.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 환자분들을 이제 종종 보게 됩니다. 이거를 이제 저희가 전문적인 용어로는 사기저하라고 하는데요. 이제 우리가 아는 그 사기저하입니다. 예를 들어서 운동선수들이 축구를 하다가 이제 어떤 더 이상은 이 경기를 내가 이길 가능성이 없다고 스스로 판단이 될 때 팍 지쳐버리잖아요. 그런 상황인데요. 사실 이것은 실존적 고통 굉장히 어려운 말이지만 굉장히 철학적인 주제이고 제가 여기서 아 이거는 이렇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기운이 확 나실 겁니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기는 매우 어려운 문제예요. 그렇죠.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이게 좀 넓게 생각해 보면 그런 거잖아요. 인생이 고통이라고 표현하시는 분이 많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인생이 고통인데 내가 이렇게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아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 그 질문과 연결되어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경험적으로 알고는 있는 것 같아요. 분명히 뭔가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어렴풋이 알고는 있거든요. 알고 있기 때문에 살아야 될 이유를 찾으려고 하시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면 내가 이렇게 치료를 지속해야 될 이유가 뭘까? 내가 이렇게 고통스러운 내 살아야 될 이유가 뭘까? 이걸 아예 고민조차 안 할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고민을 하는 것 자체가 분명히 나는 알고 있다. 내 삶에 의미가 있는 것을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 그 의미가 뭔지 찾아야 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아까부터 자꾸 과제 하지만 내 인생의 과제. 숙제, 아까, 지금 나에게 정말 닥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내 인생의 과제일 수 있는 거죠. 아까 교수님이 처음에 저희 진단실 얘기할 때 내 인생을 돌아보는
그런 것들과 같은 의미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예, 그렇습니다. 내 삶에 어떤 의미가 무엇이 있었던가를 숙고할 시간인 거죠. 앞날에 있어서 그렇다면 내가 뭘더 해볼 수 있을 것인가? 내가 뭔가 작은 것이라도 이룰 수 있는 게 있는가? 예를 들어 뭐 자녀분들하고 완전히 단절된 상태라면 두렵긴 하지만 한번 좀 연락을 해볼 수 있는가? 두렵긴 하지만 한번 편지라도 써볼 수 있는가? 이런 작은 성취라도 내가 뭔가 할수 있는 것이 있는지 이제 그런 시간들을 가져가시는 것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교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고민하는 것 자체가 극복하려는 의지의 그렇죠. 반영이 아닌가. 정말 이게 본인이 하고 싶지 않다면 혹은 정말 아니라고 생각하면 이런 고민도 하지 않지 그렇죠.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어떻게 보면 갈등을 함으로써 내 스스로 결정을 하고 그거를 좀 헤쳐나가는 그런 어떤 또 하나의 어떻게 보면 교수님 말씀하신 우리의 인생의 숙제와 과제,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예, 저는. 그렇죠. 의지의 표현이라고 네. 네, 그럴 것 보죠. 같아요. 그래서 그런 고민을 가지는 것이 결코 부끄럽거나 나약한 것이 아니고요. 그러게요. 예, 반대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아직도 이 역경을 넘고자 하는 의지가 의지가 있기 때문에 있다. 이런 고민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제 사실 전반적으로 교수님이 해주시는 말씀이 스스로의 생각이 우리를 가두게 하는 것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 치료에 대한 걱정이라던가 혹은 뭐 재발에 대한 걱정이라던가 뭐 자녀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을까에 대한 걱정이라던가 내가 스스로 걱정에 걱정을 낳는 그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교수님 저희 이제 환자분들이 궁금한 거 말씀해 주시면서 6080암 환자들에게 혹시 추가적으로 해주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이렇게 6080 저희 환우분들을 보면 항상 그런 것들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나에게는 충분히 이 역경을 넘을 만한 힘이 있다. 나는 충분한 연륜이 있다. 내가 나이 들어서 체력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기보다는 나는 연륜이 있다. 난더 잘할 수 있다. 예, 더 잘할 수 이것도 이 있다. 많은 걸 해왔는데. 그렇죠. 이렇게 한번 생각을 좀 바꿔보시고 좀더 자신감을 찾으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너무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교수님이 해준 대로 지금까지 조금 망설였던 것들 혹은 고민했던 것들을 가족 그리고 나 스스로에게 또 더불어서 의료진에게 대화를 시작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오늘 긴 시간 도움을 주신 교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저희 오늘 정신건강 온라인 토크쇼 마치겠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